본격적으로다가 여기서 흔드시는 분들은 제 타임에 하시는 분들은 2kg씩 빠져서다. 경란하시네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체면 차릴 일 없습니다. 그죠? 못 한다고 체면 못 차리는 거. 집에 가서 몰래 혼자 집에 재밌게 살려는데 여기서 신나게 강릉이 흔들고 막 그런 분들이 멋있더라고요. 그죠? 네. 다 같이 한번 또 부부 연애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요. 대리경씨 여러분들 취향이 부모
네. 네. 신랑이 아직 쪽기도 안 벗었잖아요. 네. 저는 신랑은 쪽기 벗고, 옷다리 벗고, 막 여기 때는 일고 굴고 난리가 나요.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랑받게 해주고, 이 브라켓은 막 기분이 좋아지네. 나 막 흥분이 돼. 그래 막 벗어 잡힌다?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치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 좋고 오늘은 여러분들은 복받으세요.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요 사람이 많이 날아다녔어요. 네, 너무 바람이 불어갖고 근데 오늘은 이렇게 노시라고 즐겁게 힐링하고 가시라고 날도 맞춰주네. 얼마나 좋은지 맞죠? 아니면 박수! 고마워요. 인생 뭐 있어 그야 언니 말 잘한다. 인생 언니 언니 내가 꽃년도 꽃집을 해야 되겠다. 오늘 보니 세상에 10도 3시간 동안 마음이 춤추니까 여기만 먹자고 세상에 꽃집을 해? 그래도 다 아는 틀린 어떻게 보다 보다 핑계를 핑계를 그러더라 말이지. 그래도 다 못 쓰네. 공장 얘기하면 어디로 가?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. 자 그러면 또 한번 신나게 이렇게 가지고
Thank you.
그래요. 근데 그거 우리 후기 공장님이 여수란 아씨 팔공에다가 노래하는 동안 여단 아씨만 좀 팔아줘요. 내가 뭔 다 가수도 아니고 이러라고 내가 여기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출연료를 누가 주는 것도 아닌데 5천원짜리 가지고 옆두배 팔아먹자고 이 나한테 그릇을 치고 있네. 그래요. 그러니까 2개에 5천원 맛이 있네 없네 하기만 해봐. 그냥 나한테 내가 흑당을 넣어서 이거 쭉 째버리려니까. 그래요. 그러니까 2개 짠한 마음으로 그래요. 저것이 먹고 살자고 그렇게 됐었다. 내가 네 커피 한잔 사주마.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복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자손이 잘 된다 생각하시고 몇 두 개만 팔아주시고 그동안 제가 노래 불러드리고 한 가지 각설이 제가 늘 말씀드려요. 각설이 입에는 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. 예, 각설이는 신기 역마살 무당팔자이기 때문에 입에서 뱉는 말이 여러분한테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몇 사주시는 분들 기원합니다. 올 한해 2019년 대박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우한 없으시고 근심 걱정 싹 사라지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여자분들은 더욱 이뻐지시고 남자분들은 바람을 피더라도 걸리지 말고 안전운전 하시고 만약에 5천원에 여단 사먹고 꽁지를 뒤로 빼시는 분들 예 올해 한해 지금 잘 돌아가나 봅시다. 자 각설이가 복과 복을 같이 드렸습니다. 여러분이 하십시오. 노래 주세요. 복을 받아갈 건지 복을 받아갈 건지 여러분이
되는데, 예, 그러면은 마이크 한번 주시고, 예, 메들리로 가볼 건데, 자, 혹시 그게